맞습니다. 1313. 숫자가 이뻐. 여러분의 몽타주처럼. 예, 죄송합니다. 점 A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점 A가. 점 A 점이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있어. 네, 원이 있네, 우리 친구들. 원이. 원이 있어요. 항상 원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 중심의 좌표,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바로 구하라고 했었지. 그럼 바로 이걸 표준을 고쳐볼게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2x니까 절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절반. 그러면 7을 이항하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2대 제곱니까 1. 여기도 1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일반형이 나오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이쁘게 고쳐주라고 했었지.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1고 마이너고 반 기름이 3이 되겠네,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때 이 원위에 저 P가 있대. 저 P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원위에 P가 있대. 그때 선분 AP 사이 길이의 최대값. 점 A와 점 P 선분 AP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럼 봐봐. 최대값도 구할까? 여기 있으면 거리 2. 여기 있으면 여기. 여기 있으면 점점 멀어지네. 언제 가장 멀어질까? 보니까. 그렇죠. 이 점 A가 중심의 좌표를 지나면서. 그렇지? 중심의 좌표가 가장 뒤에 숨어서 점 P가 여기 있을 때 점 A와 점 P, 이 선분 AP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겠죠. 됐습니까? 최대값은, 그렇지? 점 A와 중심의 좌표 거리에다가 반지름 3을 더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됐나요? 그러면 점 A와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3 빼기 빼기 1이니까 두 칸이죠. 2의 제곱. 1과 마이너스 5의 몇 칸이야? 6칸이죠. 그러면 6의 제곱. 거기다가 반지름 3을 더하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40 더하기 3이 되고.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우리 친구들? 그렇지. P가 여기 있으면 점점점 줄었네. P가 여기 있으면 점점점 AP 사이 선분의 거리가 줄었네. 어디 있으면 돼? 그렇죠. 이 점 A가 중심의 좌표 직선 위에 있으면, 이 P가 있으면 이놈이 최소값이 되겠죠. 됐나요? 끝났네. 최소값은 점 A와 중심의 좌표에다가 반지름 3을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선분 AP 사이에 최소값이 나오겠다. 맞아, 구해놨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내가 반지름을 빼주면 돼. 그래서 루트 40 빼기 3이 되겠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구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B, MR이 합차공식이네. 그 루트 40의 제곱은 40, 3의 제곱은 9, 답은 3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우리 친구들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주는 거고, 최대값은 점과 중심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는 거지. 됐나요, 친구들? 예.